네, 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. 명절이 지나면 대개 식탁 물가가 내려가지만 올해는 이례적인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16.2%, 10년 만에 가장 높았는데요. 파는 227.5%나 뛰었고 사과도 55.2% 올랐습니다. 달걀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로 공급은 줄었는데 명절 수요는 늘어나면서 41.7%로 뛰었고 돼지고기 18%, 또 국산쇠고기 11.2%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농산물 작황부진에 AI 피해까지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.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가정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 경상북도가 위기아동을 사전에 발견해 학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원스톱 통합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. 기존 23개 시군별로 설치된 드림스타트를 위기아동 총괄지원센터로 정해 위기아동이 발견되면 면담조사를 한 뒤에 희망복지지원단, 정신건강복지센터,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3개 분야별로 전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. 지난해 경북의 아동학대 1,315건 중 89%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습니다. 본격적인 개학철을 맞아 경찰이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추진합니다. 경북경찰청은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주변에 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위반, 불법주정차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. 또 과속 예방을 위해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어린이 보행 위험 지역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 스쿨존 보행 지도도 실시합니다.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.